맹꽁이, 중국어 TV. 자, 오늘도 재미있는 중국 고사성어를 하나 배우면서 또 중국어를 맛보기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또 저희가 또 중간에 저희 사견을 이제 중간중간에 그냥 재미삼아서 얘기하는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서 얘기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예, 다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그 뭐, 딱딱한 중국어만 얘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삶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오늘 또 꽁이가 또 재밌는 또 옛날 얘기 또 하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것도. 네, 그럼 그 옛날 얘기도 한번 들어보면서 중국어 한번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거사생활 배우러 네, 갑니다. 출발! 출발. 自相矛盾，자상 모순. 여기서 자는 스스로 자, 상은 서로 상, 모는 창모, 수는 방패순입니다. 이 자상 모순은 뜻이 말과 행동이 이제 어긋나거나 어떤 일의 앞뒤가 맞지 않고 서로 모순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네, 저희가 그 모순이라는 말을 우리 단어로도 많이 써요. 야, 너 너무 너의 말이 모순이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쓰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네 글자로 이게 만들어진 거네요. 네 글자로 만들어져서 뜻이 그냥 단어 모순이랑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성어로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상 모순이라고 창과 방패. 맞습니다. 아마 지금 뭐 꽁이가 이제 옛날 얘기를 갖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요. 뭐더 저희가 안할수 없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모순적인 얘기가 만들어졌는지 아, 이런 생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야기 봅시다. 초나라 때 어느 한 마을에 이제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 무기를 파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이 장사꾼은 시장에 딱 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자기 이제 무기를 들고 소개를 합니다. 이제 창을 들고는 이 창은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창입니다. 그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네, 그래서 창입니다. 부모님들이 와 하는 거예요. 창을 놓고 또 옆에 있던 방패를 들면서 이 방패는 세상에서 제일 견고한 방패입니다. 그 어떠한 무기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다음 그러다 또 구인군도 또와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구인군 중에 한 남자가 있다가 그래서 그러면은 당신의 이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창으로 당신의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이 방패를 한번 뚫어보세요. 네. 와, 이거 답이 없네. 그래서 구인군도 빨리 해봐 이러는 거예요. 장사꾼이 할 말이 없어서 너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웃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저 말도 안 되는 와, 일을 한 그, 거다. 웃죠. 말도 안 돼. 그걸 들으니까 구경꾼들은 처음에는 그냥 와와 하다가, 그렇네. 그 제일 예리한 창으로 제일 견고한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될까? 빨리 해봐. 하자. 장사꾼은 할 말이 없어서 너무 창피해서 불이 나게 그 무기들을 쏴서 그냥 뺑소니 쳤어요. 도망가 아,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창과 방패가 이제 모순이 됐다, 네. 그거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모순이란 창과 방패에 이른 모순이라는 자상 모순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서로가 이제 모순된다. 이제 이런 게 있어. 참, 이 모순한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 맹이가 또, 인생 자체가 모순입니다. 인생 자체가 모순이에요. 맹의 인생 자체가 모순입니까? 아니면 아니, 이 인생 사, 자체가? 뭐 일단 여기서 국한을 시키는 게 낫겠죠. 제 인생 자체가 모순. 왜냐하면 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욕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제 인생 자체가 모순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냥 노력만 하면 뭐든지 다 된다. 열심히만 하면 된다. 나이 들면서 물론 제가 이렇게 인생을 크게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운칠기삼이란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와닿는지. 제가 젊었을 때 운칠기삼 되게 싫어했거든요. 싫겠지요. 운이 이게 좌우한다. 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운이 말이야 내 인생을 좌우한다.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그거 노력 안 하는 자의 그냥 핑계거리다. 저는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말은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문제는 필요하지요, 노력은. 노력은 항상 필요합니다. 항상 기본이 돼요. 그 해야겠습니다. 다음에 운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이 닿으면 좀더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유지를 할수 있는 것이고, 아니, 발전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안 되면은
결국 답이 없습니다. 인생에 네. 답이 없습니다. 그.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네. 제 자식이나 제 후배나 하면은 참이말이 모순적인 얘기가 돼버린다. 열심히 야 인생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결론은 야 근데 결론도 술 한잔 먹으면 말이죠. 야이 운빨 안 따르면 안 된다. 얘네들이 봤을 때는 야 그치, 저 어쩌란 인간 거야. 뭐 노력을 하라는 거야 운만 말라는 거야. 기다리라는 거야 도대체 뭔 얘기라는 거야. 제가 그래서 제 인생이 모순이란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말을 모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휘 해독 능력이, 독해 능력이 약한 겁니다. 의휘 독해 능력이. 아무튼 진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력은 진짜 아, 기본입니다. 해야 운은 됩니다. 내 인생의 보너스입니다. 네, 기다려야 그 되고 노력을 하고 있어야 운이 왔을 때도 잡지요. 그러니까요. 또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운 좋게 오는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준비가 안돼 있으면은 못 그거 잡잖아요. 잠깐 네. 즐기고 다 놓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 이게 참이 모순적인 얘기인데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또이 모순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아려옵니다. 자, 그리고 또 모순 얘기를 하면서 네. 또제 얘기도 한번 해봤고 네. 저에게 또이 중국어 교육 시간입니다. 아, 예문 또 예문 봐야지요. 하나 또 맛보기를 하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또 아이 네. 쓸데없는 얘기 그만두고요. 네. 예문 보러 갑시다. 자, 맹이 모순된 인생은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하고요. 뭐 오늘은. 제가 뭐 요즘은 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냥 뭐 재미가 없으니까 뭐 네. 제가 예문을 읽는 것도 아니고 제가 네. 할 일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는 해야죠. 자, 그럼 예문 보러 갑니다. 예언보러 갑니다. 네, 출발. 너의 언행이 앞뒤가 맞지 않으니 우리들로 어떻게 널 믿으라는 거야? 네의 言行 自相 矛盾, 叫我们如何相信你？그래서 네의 言行, 言行은 언행을 얘기합니다. 너의 언행이 自相 矛盾, 자상 모순. 이거는 앞뒤가 어긋나고 맞지 않다, 일치하지 않다는 뜻이죠. 이렇게 언행이 앞뒤가 맞지 않으니 叫我们 우리더러. 여기서 叫는 랑이라는 그 중국어 글자와 같은 뜻입니다. 더러, 우리더러. 如何 어떻게 相信你, 相信은 믿다 뜻이죠. 相信이면 널 믿으라는 거야. 너의 언행이 앞뒤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들어 널 믿으라는 거야? 你的言行自相矛盾, 叫我们如何相信你? 네, 한 네. 번만 더 해주세요. 你的言行自相矛盾, 叫我们如何相信你? 네, 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문이 쌓이면은 네. 저희가 중간 정리처럼 이렇게 꽁이만 저는 빠지고 네. 꽁이만 예문을 정리해서 네.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는 또 것도 정리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좀 네. 기다려 주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해서 고사성어 또 배워봤습니다. 네. 맨날 하는 얘기지만,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제 얘기도 또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우리가 항상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 있죠? 네. 그냥 나가기 잊기, 오케이.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부탁드려요. 정말 수고 구독과 좋아요 많으셨습니다.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예. 민꽁이에겐.